성주군 내 유관기관은 설맞이 성주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성주시장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성주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노점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성주사랑 상품권 특별 판매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와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고향 시장만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끼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